안녕하십니까. 컴퓨터 도깨비입니다. 이제 날이 하루하루 갈수록 낮에도 이제 바람이 좀 찼습니다. 차갑네요, 차가워. 대구 촌놈이 되니까 이제 말이 좀 사투리가 많이 섞인다. 지나가는 사람들 봐도 이제 옷차림이 반팔이 잘 없습니다. 뭐 그중에 진짜 뭐 추워서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원래 계절이 바뀌고 이하면은 또 옷의 변화를 주려고 또 패션 리더들이 또 보면은 또좀 빨리 입습니다. 한여름 동안 오늘 반팔 뭐 반바지 이런 거 입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긴팔 또 입고 싶겠죠. 제가 오늘 기사를 하나 봤는데 참뭐 기분이 좀 흐뭇한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아까 여쭤봤는데 이번에 그 법무부 장관 조국이 퇴진하라고 시국 선언한 교수님들이 지금 전국 280개 대학에서 지금 한 3,000명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뭐 하루하루 지금 계속 뭐 늘어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 거의 이제 통계를 잡아서 3,000명이라고 보도가 됐는데 그 서명한 데에 교수인지 아닌지 그걸 모르니까 저 더불어 저 민주당 저 새끼들이 그 뭐 전국 교수 모임에 그 명단을 좀 공개하라고 그 의뢰를 했답니다. 근데 그 의뢰했다 하는 거를 그 네티즌들이 알고 인터넷에 그 글을 올려놓고 댓글을 썼는데 가장 많이 쓴 댓글이 교수들이 명단 이런 거를 중요시 뭘 중요시하노? 그리고 교수 명단 까라 하는데, 너희들부터 5.18 명단부터 까라고 하는 그 댓글이 제일 많았답니다. 근데 그거 보고 막 순간적으로 빵 터졌는데, 이제는 바보들이 아닙니다. 조국이 그 법무부 장관 임명된 거는 됐다 하고, 그리고 지금 속속속들이 밝혀지는 게, 조국이 딸내미, 와이프, 처남, 지금 뭐 동거래 관계라든가 뭐 누가 막그 조국이 와이프는 그거 저 컴퓨터 맡겼다는 그 사람이 검찰청과 다 물어보잖아. 그 받을 때 조국이도 있었다. 내가 어제 방송에도 안 갑니까? 조국이 법무부 장관 내가 아침 출근할 때 보면은 눈앞이 깜깜하기라. 나가면은 뭐 취재진들 막 몇십 달라붙어가. 저거 마누라 묻지, 저거 애 얘기 묻지, 뭐, 그날 옆에 있었나 없었나 물어사체. 그 말 잘하는 사람이 묵묵보답이잖아. 뭐, 말이 없잖아. 뭐, 얘기할 것도 없지, 뭐. 떡발 까는 수밖에 더 있나. 오죽하면 저거, 여당 쪽에 있는 그 국회의원이 그만두라 하겠노. 빨리 법무부 장관에서 내려오라고. 국민을 위해서고 자기 당을 위해서더라도 그래도 감사히 고맙게 그거를 받아들인다 하는데 지보고 내려오라 하는데 뭘 감사하고 고맙다고 지랄하는 거야. 마이 새끼 하도 거짓말을 많이 했냐 헷갈리는 뭐야 만나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라 그냥 묵묵하게 듣던가. 그리고 민주당 저 새끼들도 교수 명단 까라고 지랄 그거는 사생활 침해 아이가, 툭, 저것들 하면은 개인 사생활, 어쩌고저쩌고. 아, 그럼 교수들이 장난으로 하나, 평생, 지식을 쌓아가면서 명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수들인데, 그 중에 아닌 것들이 이번에 낀 게 있잖아. 그리고 조금 전에, 방송하기 시작하기 전에 뉴스를 봤는데요. 자, 이재미의 있었던 그 경기도 원수에도 그래요. 서울시장도 그 사람들 정치를 돈으로 합니다. 돈으로 하면 국민복지 위하여 자기들 신경 썼다 한데 어디가 없었어. 원래 하잖아요. 옛날 탈무드 책에도 자기 자식한테 고기를 줄라 하지 말고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라고.
근데 야들 방식은 뭐 죽어도 대가리 든게 없지. 어? 순간적으로 뭐, 아, 저 사람 배고프다 하면 뭐, 응? 빵 하나 먹이면 그 순간 조용하거든. 요거 뭐, 무상급식, 뭐. 앞전에 원숭이 뭐, 캔나 그때 뭐, 미세먼지 날아올 때, 어? 서울 시내 그 버스 지하철 뭐, 공짜로 무료로 했다 걔가 돈을 얼마나 갖다 퍼썼노, 그거. 어? 효과도 없었고. 옛날에는 뭐, 세금이나 무슨 물가가 그러면 뭐, 몇 프로, 뭐, 0. 몇 프로, 아니면 뭐, 2%, 3% 역한데. 그래서 버스 요금, 대구도 천 얼만데, 어? 경기도에는 버스가 아까 이보니까 적어놨네. 450원으로 났네. 450원, 500원 또. 응? 아니, 그 가면, 뭐, 둘이 뭐, 가까운 거리 가려고 하면, 택시 타는 게 나지, 그 뭐. 또세 명이 맞잖아. 아니, 이 일반 시민들이 가장, 어? 평민들이 하는 그 교통버스 그거를 450원씩 올리면은, 어? 뭐, 뭐야란 말이고. 결국 봐라, 경기도 그 쌀랑구들이, 어? 이재미 뽑아주고 그지랄하고, 어? 김보수하고 못해 쳐본지 안 본지, 그거는 솔직히 우리가 안 봐서 모르는 기고, 어? 그래도 그 새끼가 부조리가 그리 많다고 걔가, 어? 맨날 떠들고 다녀도, 뭐, 이재명, 어? 살려야 된다 걔가. 결국 봐라. 주 요번에 벌금 300만 원 받아보고, 이제 경기도지사 날아가고, 이제, 지가 이때 돈 실컷 갖다 쓴 거는 경기도민들 또 세금으로 다 메꿔내야 되는 거라. 그 사람이 잘할 줄 알고 또 뽑아줬겠지. 거짓말 잘하니까. 어?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뭐 배웠노? 김일사의 뭐 낙엽 타고 촉진법 빡 하면 한 걸음 또 뛰뿜으면 뭐 백두산이라 하고. 어? 촉지법 쓴다고 그러면 씨발 그 북한에 그 도로 안 깔아놨나 이 대통령. 어? 앞전에 뭐 갑니까 대한민국 그 관료들하고 그거 그뭐 북쪽으로 해가지고 뭐 철도 그 놓는다고 갔을 때 북한에서 넘어온 그 탈북자들도 안 갑니까? 북한에는 기차 60km 이상 달릴 코스가 없다고. 그런데도 아직도 서울 광화문 가면 그거 뭐 북한으로 뭐 보내도 가 아니 가지 씨발 놈들 그뭘 보내도 가노 크루즈 여행 가나 북한에서 여행 온 사람들은 뭐 보내달라고 하나 목숨 걸고 가면 안 되나 목숨 걸고 그리 가고 싶으면 그 방송 보시는 분들 알 겁니다 서울 그 광화문 쪽에 그 집회를 몇 번이라도 가보신 분은 낮엔 잘 없다 그 해저물만 하면 그 나오는 새끼 있다 그거 좌파인데 모자도 허연 거 쓰고, 옷 아래미를 허연 거 해가지고, 짝대기 긴거 해가 인공기 들고 다니는 놈 있어, 그거. 어? 근데 요즘은 안 비대. 어디 엄마가 뒤졌나? 왜 이랬는지, 뭐. 아니, 뭐, 씨발, 진짜 북한 가뿐는가. 그리고 내가 어제 그 방송을 보다가, 유튜브 방송을 보다가 내가 하도 놀랐는 게, 어느 도시가 가도 뭐 좌파, 우파 방송이 있습니다. 응? 있는데, 근데 제목도 얘기해줄게. 어제 내가 캡처를 해놨는데, 대구에서 방송하는 놈인데, 바른 소리 TV 켜가지고, 그뭐 시내 쪽에 뭐 행사하는 걸 찍고 있길래 나는 뭐, 아, 대구 유튜브인가 싶어가지고 봤어. 뭐 동성로 이리 적어놨길래. 근데 그만 스스로 방송하면서 가대. 서울의 소리, 백은종의, 어? 서울의 소리 대구 뭐 지부장이라 뭐 캤나 뭐뭐 하면서 지가 뭐 백은종식 하면서 막 완전 상점 옷이래 좌파 방송이라 나중에 요 방송 내 보다가 그럼 검색해 뭐 있어 오래 보지 말고 그만 그 유튜브 시간 늘면은 그만 광고비 나가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돈 벌어주는 것밖에 안 되니까 바른 소리 TV입니다 바른 소리 얼마나 바른 소리 하고 싶으면 그 방송 이름을 바른 소리로 해놨겠노. 어? 그럼 방송은 바른 소리 해야지. 이따가 소리 안 되나? 사람들이 뭐 짱구가, 씨. 그리고, 그,
조국이가 뭐 오늘 또 아까 누가 카드에 전화 왔어. 그 맞냐고. 그 나도 검색해 보니까 있던데. 조국이 딸도 뭐 지가 뭐 그러려고 캐겠나마는 부모 별난 거 만나면 자식들이 원래 고생한다. 나도 어릴 때 우리 아버지 막뭐 무조건 바깥에 나가서 뭐 마음은 안 되고 뭐뭐 아예 돌로 찍고 온나 이런 식으로 해가 나도 뭐 어릴 때 나도 시끄럽고 했는데 조국이 딸도 뭐 그거 해놨대. 그거 유튜버들하고 그 이제 인터넷에서 댓글 다는 네티즌들 그 무더기로 고소한다고 지가 이제 얘기를 했다 하는데 그거 해놨대. 그 몇몇 유튜버 뭐 가로세로 연구소 어? 그리고 방송 보시는 분들, 어제까지만 해도 요 밑에 문장이 하나 있었는데, 오늘 하나 더 붙였습니다. 올해, 목표, 두달 동안, 연말까지, 15kg, 감량. 이제 동안 나도 뭐, 대한민국 문제가 다내건 아니지만, 나도 이제 소인배가 되다 보니까는, 뭐, 기분 좋아도 한 잔, 뭐, 기분 나빠도 한 잔, 뭐. 내가 또, 좋아하는 아군들한테 이런 소리도 들었어요. 서울 올라갈 때 이제 차를 대절해서 가면은, 제가 전체적으로 리더를 해가 올라갑니다. 제가 타고 가는 차는. 그분들 뭐, 서울서, 못하는 분 없이 몽땅 또 연락해서 안전하게 모셔가지고 데려가야 안전하게 오는 게제 역할이라고 제 작은 소명이라 생각하고 했는데 서울서 6시쯤 출발하면은 오다가 또 화장실 그거 또 고속도로 휴게소도 한두 번 쉬어야 되고 오다 저녁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한 4~5시간 걸립니다. 그럼 6시에 출발하면은 대구에 오면 11시, 운 좋으면 10시 반. 되도록이면 좀 운전하시는 분 보고 좀 빨리 좀 운전, 좀 해달라 갑니다. 왜? 서울 왔다 갔다 10시간도 걸리지만, 되도록이면 한 30분이나 1시간 좀 일찍 와. 그래도 지하철이나 버스 있는 시간에 내려오면, 요, 우리 집에 가시는 그 어르신들, 그뭐 택시 타고 갈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버스 한두 번 갈아타든가 지하철 갈아타든가 하고 고래 이렇게 하려고 제가 이제 하는데 고래 저도 내려오면 이제 뭐딴 사람들하고 절대 어디 안 갑니다. 뭐간 적도 있지. 그런데 극소수고 저도 이제 집에 바로 가려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버스 안에서 그제 앉는 산하 제 앉는 의자 쪽에 또 하는 선배들 요 서너 명 요래가지고 솔직히 뭐 집회도 하고 피곤하고 버스에서, 관광버스에서, 갈때 4~5시간 걸리지, 올때 4~5시간, 맨정신에 그못 앉아있습니다. 난또 몸이 또 커가지고, 제일 앞에 앉아서 오면 좀 편한데, 혹시나 그때 또뭐 어떤 분, 뭐 멀미한다, 뭐좀안 좋다, 좀 자리 양보하면, 제가 일반 그 고속버스 45인승 버스 타면은 무릎 대입니다. 그럼 시간도 막 지루하고, 잠도 안 오고, 그래서 몰래 이제 뭐 소주 이제 몇병 사가는 거를 우리끼리 이제 솔직히 몰래 좀 먹습니다. 딴 분들한테 권하는 거 없이 와 권하고 싶지만 또 옆에 또 싫어하는 분들 술안 드시는 분이나 술 냄새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솔직히 도둑술을 먹습니다. 그러면 또 옆에 그 나이 드신 선배분들이 그냥 조용하게 먹으면 되는데 또 오늘 뭐 정치 얘기 뭐또 하고 뭐 그중에 또 누가 보면 아이고 사장님 한잔 하실랍니까? 걔가 또 따라가 또 주면 솔직히 뒤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해하시는 분들 아이고 저 사람들 오늘 수고했고 술도 좋아하니까 차에서 저리 조용조용하게 먹는 건 일생하면 되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또 이리 욕을 합니다. 이 새끼들 뭐 나라 애국하러 나아가 저녁에 내려올 때뭐여뭐 묻지마 관광버스 아이고 뭐 술이나 처먹고 좀 뭐하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참 모아서 버스 타고 운행한다 하는 게 진짜 힘든 게 버스 운행하려고 하면 보통 한 일주일이나 2주
2주일 동안 사람들한테 공지 그걸 다 날리고, 누가 온다, 안 온다. 버스 한 대, 대전 한 대, 7, 80만 원입니다. 7, 80만 원. 밥값만 한 20만 원이다. 거기다 또 김밥 사야 되지, 생수 사야 되지, 커피 사야 되지. 버스가 45인석은 없어요. 45석은 앞에 운전석 옆에 조수석에 의자 하나 되는 게 45인석이고, 보통 요즘 그걸 안 해놔. 차장이 없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의자가 두 개 이래가 제일 끝에 4개가 44석인데, 만약에 사람들 다못 모으고, 못 모은 적은 없어요. 근데 혹시나 또 모르잖아. 30명이 탑병은 적자를 몇십만 원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하는 버스는 어떠한 정당이나 어떠한 단체에서 후원을 받아가는 그런 버스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몽땅 몰아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카드였죠, 뭐. 아니, 똑같은 회비 내고 딴 사람이랑 편안하게 택시 앉아서 가지. 그 무거운 몸으로 버스에서 뭐 올라놔줘야 되지, 뭐 김밥 남아줘야 되지, 또 설명해야 되지. 서울서 또 사람들 안 오면 또 찾으러 가야 되지. 광화문 거기가 어디 뭐 적은 동네입니까? 대한문에서 저쪽 경복궁까지 한 2km 넘는다. 그걸 왔다 갔다 몇 번씩 해가 사람 찾습니다. 서울 집회 몇번 가신 분도 나이 드신 어르신이 되다 보니까 어떨 때뭐 깜빡 하나 모여라. 그럼 그 어르신들이 불안해하지. 아이고, 여기 어딘지 모르겠다. 삼촌, 아지야. 그럼 내가 항상 갑니다. 화내고. 어르신 옆에 있는 젊은 사람 좀, 응? 아니면 경찰들, 전경들, 전화 좀 바꿔달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을 좀 조리 있게 하죠. 여기 어디 근처입니다. 세종문화회관 옆에 계단입니다. 어디, 아니면 뭐, 미대사관 근처 몇 번째 골목입니다. 그럼 제가 또 찾으러 갑니다. 이 100km 넘는 뭐. 그래서 제가 서울을 한번 갔다 오면 항상 그 다음날 다리가 아파가 절뚝절뚝거립니다. 관절이, 이거 좀안 좋아서. 지금 버스 이 운행도, 그런 분들이 또 혼자는 알고, 어? 아이고, 저 사람들, 뭐, 이해해준 사람도 있지만, 속으로 욕했다가 또, 딴 데가, 이게, 또 이거, 떠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아따, 그 사람들은 뭐, 어디 뭐, 어? 폰만 잡고 올라가가지고, 뭐, 서울서 뭐 하는 것도 없고, 뭐, 내려올 땐 차에서 술 파버리고, 그거. 아니, 술도 우리 솔직히 사면 두세 병밖에 안 삽니다. 그게 서너 명이 이제 나눠 먹는다. 근데 뒤에서 보기에는 뭐, 한 열대 뼈, 뭐, 한 박스 사과 먹는 줄 아는 모양이라. 그리고 뭐, 그 뒤에 타신 분들도, 그 욕하시는 분들, 현장에서 아예 우리 보고 뭐라 하던가. 딴데 가가 뭐, 말을 하는 거는 한칸 넘어가면 무조건 이 살이 붙게 됩니다. 이게 한 여러 명 거쳐보면, 야, 대구 태일이 저 새끼 저 버스 안 타야겠다. 그럼 누가 왜요? 그럼 뭐, 관광버스 돼. 그 외국 버스가 관광버스 돼. 뭐, 어? 서울 갔다 올 때는 뭐, 뭐, 아니, 술판 벌어지고, 뭐. 노래 부르고, 막, 소문이 그리 나더라고요, 소문이. 아니, 우리 버스에서 노래 부른 적이 어딨노? 뭐, 적게 술 먹고, 뭐, 어? 뭐, 시끄럽고, 뭐. 네, 이틀 동안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아침에도 차 타면 간단한 설명하고, 딴 사람들한테 웬만하면 마이크를 안 줍니다. 왜? 또뭐 나는 뭐 누구를 지지하는데 뭐뭐 내가 옛날에 뭐 했는데 3년 동안 하도 그런 사람들 많이 봐가 나는 내 타는 버스만큼은 조용히 갔다 조용히 올라고 또 아침 일찍 나가잖아요 대구 사람들은 보통 6시 올라가가지고 차 타러 나가면 7시 그리고 이제 대구에서 네 군데서 버스 타고 9시에 무조건 서울 올라가야 된대 그럼 북시세요 하고 운전기사분 보고 텔레비도 틀지 마라 한다, 음악도. 조용히 주무시라고. 그 켰는데 이게 조금 시간이 흘러갔다 보니까 뭐, 이것들 내고 내려올 때뭐 술판 벌어지고 노래 부르고 뭐, 저 앞자리 담고, 아니, 그 진행하면 제일 앞자리였지, 뒷자리 왜안 씁니까? 아니, 그래 내가 또 자리 양보해달라 걔가 안 해준 적한 번도 없는데. 그 사람이, 이 우파들은,
진짜 칭찬에 약하다는 걸 내가 진짜 절실히 요번에도 느끼는데. 어제도 또딴 사람 전화 와가 뭐 요번에 가는데 뭐 주노 그 아니 제가 하고 공직을 했었잖아 아침 저녁 그다음에 김밥 생수 내가 이차 몰고 그차한번갈 때마다 뭐한 몇십만 원씩이라도 남아만 돼 요거 넣으면 되겠다 계산 뻔한 게인데 그게 아니 근데 외국하러 갔는데 뭐밥 먹으러 가나 뭐안 주나 그럼 저 어떤 버스는 뭐떡 떠주는데 물론 버스 탔을 때 물어볼 수도 있죠 앞전에 갔는 버스가 무슨 탔는데 그거는 주던데 근데 그건 너무 어린애 같은 좀 수준 낮은 질문 안 됩니까 그거는 응? 아니 이런 건또 몰라 아이고 삼촌, 아재야, 어? 김밥은 좀 그렇고, 떡으로 좀뭐할수 없나, 카 뭐. 그거 하나면 내가 또 의견을 반영해가. 또, 아는 떡집도 알아봐가지고 떡 맞추면 돼요. 아니면 내가 또 얼굴 철판 깔고 아는 선배한테 떡, 그 이제 한 박스에 뭐한 4, 50개 되니까. 떡한 박스, 형님 뭐 참조 좀 하시고 가면 합니다. 그런데. 뒤에 가가 뭐 여는 떡도 안 주고 밥도 안 아니 그런 분은 앞으로 좀 연락 안 왔으면 좋겠다 난 솔직하게 내가 기초에 없는 사람이 돈더 쓴다고 여기 오시는 분 중에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몇분 있어요 전에 내가 몰랐는데 뭐 주머니 쑥 놓고 뭐 도망가더라 내리가 나는 뭐집 내놓고 그 식당에서 밥그 했는 거빈 그릇 내놓는다고 뭐 하니까는 군복 바지 뭐쑥 놓고 삼촌 수고했어요 뭐 가대 근데 그 할머니가 생활보호대상이라는 건 내가 알아요 근데 만 원짜리 다섯 장이 얼마나 꼬깃꼬깃 접어놨던 건지 나는 그냥 만 원짜리 한 장인 줄 알았다 뭐 너무 딱 붙어가 이또가 돈이길래 어?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싶어 근데 벌써 그분은 가셨고 나는 또 다음 사람들 내릴 그 방향으로 또 움직여야 되니까 아유 다음에 드려야지 걔가 뜻 봤는데 야 돈이 얼마나 어디 뭐 지갑이나 아니면 어디 눌러놨는데 했는지 그래도 만짜리 다섯 장이면은 이리 툭 맞추면 좀 만지키는데 딱 붙었어요 근데 이거 또 피부가 다 5만 원이라 내가 생활보호 대상자분들이 한 달에 얼마 받는 건 모르겠지만 그분이 그때 준 돈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 100만 원 쓰는 거랑 똑같은 거라 맞잖아요 100만 원 있는 사람이 10만 원 쓰는 거하고, 1000만 원 있는 사람이 10만 원 쓰는 거 같나? 단가가 틀리지. 그래, 내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대구에서 뭐, 어떤 집회에서 만나가, 생각이 나가, 어머니 아버지 가면서 돈을 주니까는, 막 화를 내시대, 어? 그걸로 뭐, 맛있는 거 하나 사 먹고, 다음에 우리를 좀 더, 좀, 잘 이끌어 달라고, 어? 그힘 있어야 되지, 이거 뭐. 힘 없으면 뭐힘 쓰겠나, 장군이 감서. 야, 그런 말 들으면, 야, 가슴이 쨍합니다, 진짜, 뭐. 내 같은 놈 누구한테 맞아도 안 우는 놈인데, 그런 거 하면 순간적으로 핑 돕니다, 눈이. 그래서 내가 전에, 어느 선배가, 그, 파리마케트, 쉽게 말해, 이제 뭐, 어느 빵집에, 그, 하라고, 뭐, 상품권을 뭐, 나한테 뭐, 또, 주길래, 어르신들 보면, 이제 좀, 달달한 거 좋아하잖아. 이빨도 안 좋으시니까, 뭐, 케이크, 생크림, 이런 거, 어? 그래, 근데 그거 하나 선물해드린 게 그게 다라. 5만 원치도 아니라, 뭐, 한 3만 원짜리, 뭐, 케이크 뭐 하나, 거긴데. 오늘도 대구에, 두리산에 그모 단체에서 문재인 퇴진 그거 집회를 했어요. 누가 또뭐 연설 하니까 옆에는 오늘 뭐 글로벌 집회가 옆에 이거 영어하는 사람도 나 통역을 해주대.
오늘 뭐 외국인 노래 자랑했나 봐. 퇴진하나 가면 씨, 서울 가가 하지 뭐. 툭 하면 오늘도 그거 아까 유튜브 듣고 보니까 뭐 보수의 성지 대구 가일라야 되네. 내가 항상 방송 얘기하지 옆으로. 툭 하면 되거라, 툭 하면 되거라, 씨. 대구에도 그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지금 동구 쪽에 뭐또 유승민 슬슬 움직인다고 정보 들었는데 유승민 잡는다고 뭐 서울서 내려온 사람도 있고 이까는데 뭐하노? 맨날 쓸데없이 딴데 가면 뭐 전단이나 돌리고 이까던데. 싸움 해본다면 압니다. 야? 오늘도 아까 참 좋게 이제 시작했다가 아이고 내 좋게 끝낼라 했는데 아까 내가 했는 거 민주당이 조국이 저거 해임하라고 교수님들이 3,000명이나 그걸 서명을 하니까 그걸 밝히라 하니까는 네티즌들이 올팔 명단부터 까라고 했는 그 댓글 보고 내가 빵 터졌습니다. 오늘 그것 때문에 아까 좀 기분이 좋았는데 오늘도 어느 선배가 뭐 생고기에 뭐 소주 한병 하자 이렇게 부르는 거 내가 오늘 일부러 안 나갔습니다. 그 사람이 돈은 많은데 정치 색깔이 완전히 좌파라. 그러지 마. 진짜 북한 같으면 그 사람 뭐 완장 하나 찼을 거야. 근데 나한테만은 표시를 잘안 내요. 그 선배보다 더 강하게 내가 행동을 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뭐 아는 사람 알잖아. 서로 적군이라도, 사상은 적군이라도. 인정해주고 인정해줘야 돼. 아, 저 사람이 대장급이니, 쫄따구니 이런 식으로. 내일은 낮에부터 또 스케줄이 있어가 돌아다녀야 되고. 이거 벽에 이제 내 식탁 옆에 도배를 몇개 해놔야 되는지 모르겠다. 아이고. 사람이 책도 자주 봐야지 그 글에 생각도 나고, 무슨 자기 행동에 이 자제도 하고 하듯이. 써놓기로 했습니다. 지금 뭐 이틀 동안 두 개인데 밑에 게 저녁에 술 마시고 와가 밥 먹고 자지 말기 그 다음에 위에는 올 연말까지 15kg 살 뺀다 하는데 네, 뭐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내일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가 여기 우리 동네 보면 체육공원 좋은 거 있다. 뭐 축구장도 있고 농구장도 있고 뭐 배구장 테니스장 뭐다 했다 막. 일단 내일부터 확실하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증거로 이제 운동하면서도 한번 찍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지루한 검투도끼비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검투도끼비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이것도 식상하다. 어제 하나, 오늘 두 개.